우스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 제가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 왜 이렇게 안 올리냐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진짜 미안합니다.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가 조금 닿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언어의 문제예요. 랩비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며칠이 지나면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며칠이 지나면 그래도 영어 자막 서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때 영어 자막이 있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어 자막이 없더라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가사를 올려주세요. 이 아티스트의 경연곡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는 번역 프로그램을 해석을 하면은 그래도 제가 촬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킹 오브 랩 같은 경우는 어떤 래퍼들의 경연곡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데 있어서 가사를 구하기가 힘들고 영어 자막 서비스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생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바이브만을 가지고 막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음악도 힙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 비디오를 만들 거면 이 래퍼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참 못 알아들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요청 주시고 있는 리퀘스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킹 오브 랩에서 하나는 이제 라잇이라는 래퍼의 트랩스타라는 그 오피셜 뮤직비디오 비주얼 아트 퍼포먼스를 봐달라는 것과,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에서 월디와 리치초이가 이제 그 경연 배틀을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리액션을 해달라는 건데, 리치초이와 월디의 경연 배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업로드를 할 계획이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전에 이 경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래퍼의 가사 텍스트를 저는 지금 찾고 있어요.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 래퍼들의 가사 텍스트를 혹시 댓글이나 이런 데로 좀 남겨주실 수 있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 래퍼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너무 알고 싶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라잇이라는 래퍼에 대해서도 가사를 몰라서 바이브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하나 놀란 거는 제가 월디에 대한 칭찬을 정말 많이 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고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고 정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월디의 팬이 됐습니다. 근데 오리지널리티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래퍼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바로 이 라잇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래퍼인데 저는 이 비주얼 아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래퍼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주시는데 이유를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탑40라고 되어 있고 이제 오피셜 비주얼 아트라고 퍼포먼스를 올리고 있는 래퍼들 중에서 러닝타임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긴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두 곡을 붙여서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자막에는 두 번째 곡의 제목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2분여 동안은 트랩스타라는 곡을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 보니까 나이마 콩쿠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곡을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블러드 아이라는 가사였습니다. 비트가 워낙 좋아요. 랩도 굉장히 거기에 어울리는 랩을 했고, 저는 이 래퍼를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 왜 칭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잇의 트랩스타 야이마 콩쿠어이 블러드 아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가사는 모르겠지만 제목에서부터 트랩스타라고 지은 거 보니까 뭔가 부자 래퍼가 되고 싶고 좀 자신의 야망을 담은 가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그 셀프메이드. 오! 야, 이거 비트 누가 만들었지? 와, 미쳤다. 제가 왜 놀라냐면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트랩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분위기의 트랩은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 초창기 그때의 트랩 바이브예요. 좀 이제는 올드 스쿨이 된 트랩인데 제가 그때 트랩 음악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때 막 이제 링로스 같은 래퍼도 나올 때였고 그리고 막 그때는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뭐 T.I.나 영지이지 같은 래퍼들이 잘 나갈 때였어요. 저는 이 비트 들으면서 영지지가 생각이 났어. 그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어떤 트랩의 기초를 다져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래퍼들은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건데 와 그때 바이브의 트랩을 갖고 왔어. 어 너 너무 멋있어 이 사람. 와 이거 미쳤다 진짜. 킹오브랩에서 선보였던 제가 들었던 곡들 중에 현재 이겁니다. 넘버원이야. 와 미쳤어. 이분 누굽니까 도대체? 와 야 가즈 레이민 아비데어리라고 얘기한 거 들었어요. 싱잉이 있는 구간에서는 도포한 목소리로 또 곧잘 랩했고 래퍼스로 들어가야 되는 구간에서 스무스하게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좋은 폼을 갖고 있어요. 와 대박인데? 왠지 월디와 음악적 세계관이 비슷할 것 같아. 와 이 한 곡만 들어도 굉장히 전율적이야. 저는 솔직히 전율적이에요. T.I.나 영지지 같은 그 ATL 출신들이 진짜 그 굉장히 어두운 트랩하우스에서 듣는 음악 같아. 아 진짜 그만큼 오리지널러티가 확실히 있고. 아, 미쳤다 진짜 이거. 그냥 저는 이거 미국의 어떤 지역인지도 음악 들으니까 다 생각나요. 이거는 100% ATL 스타일이야. 애틀랜타 트랩 바이브예요 진짜. 와 다음 들어보죠. 야, 와 진짜 목소리가 유니크한데 와 귀에 착착 감긴다. 오. 와. 목소리가 약간 스무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눕독하고는 다른 톤을 갖고 있지만 그 바이브만큼은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거. 랩핑이나 표현하는 느낌이 진짜 특이하다. 야 진짜 잘하네.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리치초이나 월디 같은 래퍼들을 언급할 때 킹 오브 랩의 어떤 그래도 우승권 가까이에 있는 래퍼들이라고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라이트라는 래퍼도 굉장히 무섭네요. 저는 이런 래퍼인 줄은 전혀 몰랐거든. 정말 알고 싶어지는 래퍼입니다. 진짜예요. 우와 일단 그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두 곡을 했죠. 트랩스타라는 곡과 야이마 콩꾸어이라는 곡인데 개인적으로는 트랩스타라는 곡이 훨씬 좀 좋았던 것 같고 트랩스타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이 사람이 어떤 애티튜드로 어떻게 자기가 힙합씬에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의지 같은 게 느껴지면서 싱잉 랩과 그냥 노멀한 랩을 넘나들 때 그 부드러움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그 미국 애틀랜타에 진짜 그 갱들이 있는 트랩하우스에서 들을 것 같은 음악 같았어요. 그 정도로 좀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트랩스타라는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2000년대 후반에 들었던 트랩 아티스트들의 그 얼굴들이 막 샥샥 하고 지나갔어. 대표적인 게 T.I.나 영지지예요. 그냥 그들의 바이브가 이 곡 하나에 다 있는 것 같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이 라이시라는 래퍼를 저는 반드시 주목하겠습니다. 팬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엄청난 재능을 숨기고 있었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